부드러운 사람이 머리만 대면 바로 잠에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. 왜냐면은 저는 잠을 잘 바로 잘 듣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써본 잠잘 오는 바디로션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향 지속력이 제일 약한 것부터 제일 강한 것 순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가든샵의 라벤더 바디로션입니다. 이 바디로션은 제가 예전에 수목원에 놀러 갔을 때 기념품 가게에서 산 바디로션인데요. 처음에는 자스민을 샀었거든요. 근데 이 자스민 바디로션이 너무 좋아서 라벤더 바디로션도 한번 써보게 됐어요. 지금 거의 다쓴 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. 다시 맡아도 냄새가 진짜 너무 좋고 딱 정직한 라벤더 그 자체?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인들한테도 꽤 선물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이 가든샵의 라벤더 향은 굉장히 정직한 라벤더 향입니다. 라벤더 향이 약간 비릿한 풀 냄새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 비릿한 풀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정직한 라벤더 향이 쭉 나는 바디로션입니다. 보통 라벤더가 여러 가지 다른 향들이 섞여서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레몬 라벤더라든가 아니면 라벤더에다가 바닐라를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 가든샵 라벤더 바디로션은 정말 정직한 달지 않은 라벤더 그 자체의 향이 납니다. 이 향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고 한 시간 좀안 되게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잠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맡을 수가 있어요. 이 바디로션의 제형은 상대적으로 묽은 그런 제형이고요. 굉장히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습니다. 대신 기름기는 적어서 여름에도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대신 많이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보습력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. 가든샵 라벤더는 300ml에 19,000원이었고요. 매일매일 썼을 때한 4개월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이 바디로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직한 라벤더 향을 가지고 있는 여름에도 쓸수 있는 바디로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아비노의 스트레스 릴리프 바디로션입니다.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도 엄청 잘 팔리는 그런 유명한 제품인데요. 어떤 향이 나냐면요. 일단 지금 제가 바틀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바틀에다가 아예 라벤더 그림이 딱 하고 박혀 있긴 한데 사실 이런 정직한 라벤더 향이 나진 않습니다. 아까 라벤더 바디로션처럼 그런 정직한 라벤더 향이 나지는 않고 전 개인적으로 좀 라벤더 맛? 무설탕 마시멜로우라고 비유하고 싶은 그런 향이 나요. 근데 이미 라벤더 맛 마시멜로우라는 게 라벤더 오일의 그 정직한 향으로부터는 굉장히 멀어진 그런 향이에요. 뭔가 이 라벤더의 비릿할 수도 있고 좀날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향을 굉장히 다 이렇게 모난 구석이 있으면 다 모난 구석을 깎아낸 둥글둥글한 그런 향이라서 누구한테나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기 전에 바르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향입니다. 이 향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데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갔던 것 같고요. 제형은 굉장히 쫀쫀한 그런 제형입니다. 발림성이 좋고, 그리고 기름기가 거의 안 느껴지는? 전혀 오일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. 기름기는 없기는 하지만 굉장히 보습력은 좋습니다. 찾아보니까 이 스트레스 릴리프 바디로션은 354ml에 원가는 19,900원 정도 되더라고요. 여기서도 이제 올리브영에서 할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용량이 많은 만큼 매일매일 썼을 때한 5개월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. 이 바디로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편해지는 무난한 향과 기름기가 없는 산뜻한 바디로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대망의 마지막 바디로션은 러쉬 슬리피 바디로션입니다. 이 슬리피는 이름부터 슬리피잖아요.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죠. 그래서 이걸로 러쉬가 완전 대박을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대박 칠 만한 그런 획기적인 향은 맞아요. 진짜 달달하고 고소한 라벤더 향인데요. 통카빈이라는 좀 고소하고 달달한 향이 나는 향료가 있거든요. 얘랑 그리고 라벤더의 향이 두 개가 정말 강하게 납니다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. 라벤더를 이렇게 막 뭉텅이로 이렇게 딱 쌓아놓고 여기다가 설탕 우두두두두 뿌리고
또 여기다가 곡물가루 우두두두두 뿌려서 라벤더와 달달한 향과 고소한 향이 막 엄청 강하게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 슬리피 바디로션은 진짜 향수 못지않은 확산력과 지속력을 자랑합니다. 거의 향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바디로션이에요. 5시간 정도 향이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슬리피는 215g에 18파운드 정도 하는데 18파운드가 29,000원 정도 하는데요. 얘는 용량이 많지 않아서 좀 금방금방 쓰게 됩니다. 매일매일 쓰면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슬리피 바디 로션의 제형은 발림성이 엄청 좋은 스타일은 아니고 좀 되게 헤비하고 오일리한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바르면 거의 바디 오일 수준의 그런 오일리함을 자랑하고 그만큼 또 보습력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얘를 여름에는 절대 못 써요.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워서. 그래서 날씨가 되게 춥고 건조해졌을 때 바르기 시작해서 날씨가 풀릴 때까지 딱 쓰면 딱인 그런 바디로션입니다. 이 슬리피 바디로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향수급의 지속력, 확산력과 바디오일급의 헤비함을 자랑하는 바디로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써본 밤 잘 오는 바디로션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. 향수와 향기 나는 제품들 리뷰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. 안녕.